허리를 이렇게 꺾고 포징을 하고 있어요. 오른손으로는 지금 이렇게 무조건 칼을 잡아야 되네요. 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이제 보니까 이런 식으로 뭔가 각성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실제로 남자입니다. 남자고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예쁘진 않은데 아무튼 네, 상추들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 어떤 녀석 보여드릴 것인가? 정말 추억의 만화 명작 중에 또 명작 만화 영화의 피규어들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유유백서 주인공 4인방입니다. 짜잔짠짠짠! 아마 저희 또래 아니면 저보다 조금 동생들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조금 거짓말 못해서 드래곤볼과 슬램덩크와 더불어서 3대장이었다. 감히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물론 대중성은 드래곤볼이나 뭐 슬램덩크보다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 친구들 굉장히 인기가 많았던 만화고 저희 또래나 조금 형님 세대들은 이 만화책으로 아마 익숙하실 것 같고 저보다 조금 동생 상추들은 아마도 애니메이션으로 아마 봤던 기억이 있으실 것 같아요. 그때 주인공 진진 역할도 강수진 성우님이 하셨던 걸로 알고 있고요. 진정해! 마철반!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그쵸 실사화 영화 버전이 나왔죠. 그래서 그거 봤는데 와 못 참겠더라고. 또 이 뽕이 차오르면 어떻게 해요? 구매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요 친구들 일단은 네 종을 구매를 해봤고요. 퀄리티가 가장 좋은 친구들이 이 코토부키아의 피규어 4인방이더라고요. 그래서 요 친구들을 이렇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주인공부터 한번 갈게요. 주인공 진진입니다. 아 우리는 이제 진진인데 원래 이 친구는 이제 우라메시 유스케죠. 저는 근데 진진이 좀 익숙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만화책으로 봤을 때는 전부 다 진진, 마철반, 초홍, 비영 막 이렇게 사실 했었거든요. 겐카이 스승도 우리 때는 치통사범이었어. 치통사범. 다들 막 추억에 지금 막 무릎을 치거나 머리를 치거나 원래 되게 불량 학생인데 약간 오해도 받기도 하고 차에 7번한 아이를 구해주면서 자기가 대신 죽거든요. 그래서 연계로 넘어갔다가 연계 탐정이 돼서 돌아오는 뭐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초반에는 약간 이게 오컬트적인 느낌이 좀 있었다고요. 그러다가 배틀물로 전환이 됩니다. 약간 천하제일 무술무도회처럼 얘네도 연계 그 서로 막 이렇게 싸움을 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뭐 보시면은 스태츄예요. 액션이 되는 피규어는 아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녹색 느낌의 아트박스 박스를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만화의 느낌이 얼마나 잘 담겼을지 피규어를 한번 볼게요. 인치로 따졌을 때는 8인치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보면은 유유백서긴 한데 유별백서 이렇게 표기를 하죠. 오호 이렇게 유유백서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다가 발을 꽂아주면 이런 식으로 조금 허리를 이렇게 꺾고 포징을 하고 있어요. 진진의 머리 일본 양아치들 이렇게 다 넘기는 그런 느낌 있죠. 헤드는 하나 들었고 팔에 붕대를 감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런 살이나 교복에도 음영들을 좀 넣어줬어요. 완전 뭐 단순한 채색은 아니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요거 귀여운 거 요 영혼 그 알에서 깨어난 친구가 이 친구인데 펭귄 느낌이 조금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머리에 자석이네. 와 씨. 항상 이렇게 머리 위에 있었던 기억이 있는데 요거까지도 표현이 되어 있네요. 아 너무 예쁩니다. 여기에 교복 상의를 살짝 걸치면은 와 좀 더 느낌 있게 펄럭이는 느낌을 줍니다. 얘가 원래 이렇게 하고 있는 그 영안포 쏘는 그 포즈를 조금 했었으면은 더 좋았을 것 같은데 보시면 이렇게 똥폼을 잡고 있는 진진 우라메시 유스케 되겠습니다. 쿠아바라 한번 보여드릴게요. 드라마에서는 파란색 교복을 입고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넷플릭스에서 진짜 잘생긴 나와요. 박스 자체는 이렇게 하얀색 옷을 입고 있는 느낌이고 칼 같은 거를 이제 소환을 하잖아요. 여기 보시면은 네, 이 마철반의 칼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명 중에는 가장 네, 큰 신장을 자랑합니다. 역시나 헤드 하나고요. 약간 노란빛의 아크릴 스탠드를 하고 있고요.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조금 더 위에 떠 있는 느낌이에요. 그렇죠? 입을 약간 셀쭉하고 있는 느낌이 조금 있는데 이렇게 왼쪽 손은 주먹을 딱 쥐고 있고 오른손으로는 지금 이렇게 무조건 칼을 잡아야 되네요. 영역으로 네 이렇게 칼을 소환을 해내죠. 네 땅땅 1 무슨 일이냐? 아 하나도 모르겠네. 구글 해석해줘.
아, 그렇군요. 굉장히 뭐 캐릭터가 약간 뭐 불쌍한 느낌, 조금 짠한 느낌도 있긴 하지만 이 친구는 볼수록 좀 매력적인 볼메 캐릭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전투력은 좀 가장 떨어졌었던 것 같은 네, 쿠아바라 카즈마 네, 마철반입니다. B형입니다. 네, 히에이고요. 어떻게 보면 가장 단신인데 네, 이 친구는 전투력이 굉장히 좀 높았던 기억이 있고 이 친구가 3눈이잖아요. 눈 위에 이렇게 붕대로 가리고 있다가 한 번씩 또 이렇게 붕대를 풀죠. 작아서 그런가 뭐 파츠가 네, 진진과 마철반보다는 조금 더 들어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약간 하늘색 아크릴의 네, 베이스를 하고 있고요. 이 친구도 한 칸이 좀 높다. 조금 높고 얘는 좀 많이 높고 이렇게 좀 단계별로 되어 있는데 아, 이거 그거네. 이렇게 꽉꽉 붙여놓을 때 포개일 수 있게 베이스를 높이를 좀 준 것 같은데 바짝 붙여서 뭔가 대형도 조금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좀 표현을 해준 게 아닌가라고 한번 넘겨짚어봅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원래 오른팔에 문신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걸로 이제 보니까 붕대를 풀고 나면은 용 느낌 막 그런 거 쏘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런 포즈를 하고 있는 것 같고 보시면은 항상 조금 특이한 게 여기에 색깔 같은 게 좀 들어가 있는데 이게 원래 얘가 머리 색깔 이런지 아니면 진진처럼 그냥 머리가 좀 비치는 것을 이렇게 색감으로 표현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얼굴 파츠가 따로 하나가 더 들었네요. 앞에 얼굴을 떼주고요. 부분 가발처럼 네, 요거만 이렇게 뚜껑이 딱 따지고요. 귀까지 이렇게 빼줍니다. 이렇게 빼준 상태에서 얘를 꽂아주고 눈이 보이죠? 이 3눈이가 된 상태에서 다시 요 부분 가발을 이렇게 이런 식으로 뭔가 각성한 느낌을 주는 겁니다. 표정도 조금 다르네요, 그렇죠? 이렇게 조금 무표정하고 있다가 오히려 좀 자신감 넘치는 느낌으로 얼굴이 좀 바뀌어지고요. 추가 이펙트 파츠가 들어가 있는 오른손이 하나 더 들어있습니다. 팔을 또 이렇게 살살살살 빼서 이런 식으로 딱 꽂을 수 있게 되어 있고 우와 꽤 멋있는데요? 이렇게 팔에 이렇게 묻어있는 친구들이 나왔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쿠라마 초홍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 초홍이 가장 좀 인기가 많은 캐릭터로는 알고 있어요. 일단 얘가 제일 낮아. 이건 맞아. 생각보다 진진보다 B형과 초홍이 꽤나 높은 등수를 좀 유지했던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봤을 때 핑크색 머리에 굉장히 미소녀 같지만 실제로 남자입니다. 남자고 역시나 요괴다. 원래 실제로는 약간 백색 여우 느낌 세긴 센데 그래도 뭔가 어느 정도 전투력을 조금 유지하다가 약간 이제 드래곤볼로 따지면 초사이언처럼 네, 변신을 해버리죠. 얘도 원래는 막 마계 쪽에 그 도둑이었나? 되게 나쁜 친구였어요. 근데 기억을 잃었나 그래가지고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건 이렇게 잘 싸줘야 할 것 같네요. 왜냐하면은 요 지금 아마 요게 장미 채찍인 것 같은데 요런 느낌을 표현을 해주고 있고 진진이랑 비슷한 약간 녹색의 의상을 조금 입고 있습니다. 요 빨간색으로 요렇게 장미 꽃잎이 날리는 듯한 느낌의 아크릴 베이스를 하고 있는데 이거 그럼 한번 해볼까요? 오! 오! 맞네. 이런 느낌을 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근데 뭐 이렇게 그렇게 뭐 예쁘진 않은데 아무튼 붙여놓을 수 있는 설계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초홍을 한번 보여드립니다. 눈이 녹색이고 헤어스타일도 아름답다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액션은 꽤나 네, 다이나믹해 보입니다. 오른팔을 딱 들어 올려서 가시 채찍을 자기 몸에 휘감고 있는 듯한 느낌이 있고요. 의상은 약간 그런 중국 전통 의상 느낌을 주는 느낌인 것 같은데 파츠는 오른팔이 하나 더 들어있는데 이 채찍이 아예 다 같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채찍을 빼주면 되고 손과 이 채찍도 그냥 빠지는 거 팔을 또 이렇게 바꿔 껴줍니다. 이렇게 장미꽃을 꽂고요. 어우 예쁘네요. 이 친구가 식물을 좀 조정하거나 그쵸 막 뭐 이거 뭐야 식욕식물? 식충식물! 아씨! 그거 막 소환하고 그랬던 것 같은데 냈다 뭔가 조금 다른 무기들 다른 기술들을 좀 쓰면서 토구로 형제와도 네 붙고 점점 올라가면서 세상을 구하는 뭐 그런 친구들이라고 뭐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영화상에도 그 토구로가 나오는데 그 형제들 둘이 진짜 꽤나 비슷할 정도로 잘 만들어가지고 재밌게 봤던 기억이 좀 나네요. 만화책은 한 번쯤 읽어보시면은 좀 재밌을 것 같아요. 뭐 드래곤볼이나 네, 슬램덩크 못지않게 꽤나 재밌는 전개였다
뭐 요런 기억까지 네 나네요. 자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는 그런 습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댓글로 유유백사 관련된 네 재밌는 얘기들 또 소통하도록 해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